도동서원의 강당. 기름통을 올려두던 정료대가 서 있다. 사당 앞도 마찬가지. 등잔을 놓고 어둠을 밝히던 석등이 놓여 있다. 사당 곳곳에 놓인 조명시설들. 깊은 밤 도동서원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조선에 처음 서원이 설 때만 하더라도 서원의 가장 큰 역할은 교육이었다. 지방 유생들은 배움을 위해 서원을 찾았고 이곳에서 학문에 매진할 수 있었다. 하지만 17세기 들어서면서 서원에는 또 하나의 기능이 강화되기 시작했다. 바로 선현들께 올리는 제사였다. 매해 봄, 가을마다 공자를 비롯한 사성에게 석전제를 올렸으며 초하루와 보름마다는 분향례를 치렀다. 제사가 서원에서 중요한 역할이 될수록 제사의 예법은 서원 건축 속에 녹아들었다. 도동서원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길. 가파른 계단과 좁은 길이 쉼없이 계속된다. 길의 폭은 한 사람이 간신히 지날 수 있을 정도. 이 좁은 길을 서원에 기거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야 했으며 큰 행사가 있는 날에는 그 인원이 수십, 수백에 이르기도 했다. 제사가 있는 날이면 유생들은 이 길을 지나기 위해 긴 줄을 만들어야 했다. 원로부터 순서대로 선 줄은 유교의 질서 그 자체였다. 제사는 유교가 가진 이념을 세속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예식이었으며 특히 도동서원은 제사를 염두에 두고 조성한 서원이었다. 다른 서원과 달리 중정당 한가운데 불을 밝히는 정료대가 놓인 이유도 이것이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환한 낮에는 조명이 필요 없다. 하지만 제사를 치러야 하는 밤은 다르다. 어둠을 밝혀줄 조명과 조명을 올려둘 시설이 절실하다. 이러한 까닭에 강당 정중앙에 정료대를 놓았던 것이다. 제사를 위한 장치는 강당 오른쪽에도 숨어 있다. 생단은 산 돼지를 올려놓고 제수로 사용하는데 적합한지 부정하지는 않은지를 판단하던 곳이다. 사당 앞에는 내산문이라 불리는 세 개의 문이 서 있다. 이 중 가운데 문에는 특별한 이름이 붙었다. 오직 신만이 드나드는 문이기 때문에 붙은 이름, 신문이다. 사람은 신문을 통해 드나들 수 없었기에 주로 서쪽 문을 이용해야 했다. 서원의 본격적인 제향 공간은 사당에서부터 시작된다. 이곳 역시 제사를 위한 조명, 석등이 설치돼 있다. 어떤 서원도 도동서원만큼 제사를 위한 다양한 시설을 갖추지는 못했다. 그만큼 도동서원이 제사에 충실했단 증거다. 보물로 지정된 사당 벽에도 제사를 위한 시설이 숨어 있다. 정사각형으로 난 구멍은 차라고 불리는데 제문을 태우고 연기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했다. 흩날리는 재와 통풍까지 고려해 만든 특수설비. 도동서원에서는 담장 하나를 쌓을 때도 제사를 염두에 두고 기억해왔다.
온전한 제사를 치르기 위해선 제기의 관리와 보관 역시 중요했다. 그래서 사당 옆에는 증반소를 만들어 두었다. 이처럼 도동서원은 제례를 치르는데 아주 작은 불편함마저 없도록 성의를 다한 공간이었다. 유교에서 제사는 습관과 의식을 넘어선 그 이상의 것이었다.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철학을 예법이란 그릇에 담아 현실 속에 실현하는 특별하고 소중한 순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서원에서의 제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대체할 수 없는 중차대한 행사였다. 평생 선비들이 지켜야 할 예를 연구했던 예학자 정구도 제사의 중요성을 잊지 않았다. 서원에서 석전제와 분향례가 치러지는 동안 한치 어긋남 없는 예가 실현되는 공간으로 도동서원을 조성해왔다. 긴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도동서원 곳곳에는 제사를 위한 시설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선비들이 세속의 공간을 이상의 공간으로 바꾸고자 수없이 치러졌을 재앙의 순간들. 도동서원은 지금도 그 특별한 시간을 기억하고 있다.